자유한국당 대변인 정태욱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업 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인이 선거에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바람직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본인이 야권 대표 후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다. 이미 안철수 후보는 여러 선거에서 상당히 검증을 받은 상태에서 신선한 것도 새로운 것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여 6.13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복선을 막아낼 것이다. 예. 또 한 건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참 어린 여가수가 참 하도 개념 있는 이야기를 하기에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 논평을 조금 어제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 논평을 합니다. 동평양 극장의 노래소리에 천안 가족은 피눈물을 흘린다. 춘향전에 가성고처 원성고라는 구절이 있다. 탕관놀이의 잔치 노래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린다는 뜻이다. 지금 평양에서는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을 희롱하고 우리들의 어린 여가수는 살인마 김정인과 악수하면서 너무너무 영광이라고 개념 있는 멘트도 날렸다. 천안함의 원인이 북의 폭침이고 그 책임자가 김영철이라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천안함은 북의 소행이지만 책임자가 누군지는 모른다는 얼빠진 말로 김정은을 대변하고 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만큼이나 대한민국 국방부가 불쌍하다. 한반도 위에 북핵의 그림자가 짙게 어른거리는데 이 정부는 봄이 온다고 난리다. 평화의 노래소리가 평양 하늘을 뒤덮고 남북이 하나된 감격에 눈물겨워하고 있다. 우리 모든 국민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봄이 오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금 평양에 울려 퍼지는 노래소리는 천안한 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있다. 김정은과 손잡고 열창하는 평화와 통일의 합창에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거짓 평화와 적화 통일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이 모든 노래와 과장된 평화의 몸짓은 북핵 폐기를 방해하고 진정한 평화를 가로막을 뿐이다. 암덩어리가 배속 깊은 곳에서 썩어 자빠지는데 아편으로 백일몽을 꿈꾸는 아편 장수의 봄일 뿐이다. 이상입니다.